달기로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물을 털어놨었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물 준 게 여기까지 다 튀었네. 자, 요 다육들 지금 일주일 동안 말렸거든요. 저 녀석들 분갈이 하겠습니다. 요즘에 다육이들 받으면 다육이 밑장에 물 차는 현상들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육들은 어떻게 분갈이 하셨으면 좋겠냐면 뿌리를 뽑아서 흙을 좀 털어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, 열흘이면 열흘 충분히 말린 후에 분갈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화분에서 흙을 털어낸 그 다육이를 활착을 빨리 시킬 거냐 아니면은 죽지 않게 그냥 키울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있어요. 이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먹고 성장이 조금 빠른 성장세가 빨리 이렇게 키워낸 다육들은 입장에 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유들유들해서 진짜 얼갈이 배추 아니고 얼갈이 뭐지? 이렇게 만지면 뚝뚝뚝 막 부러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은 분갈이를 했을 때 밑입장에 물 차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런 다육들은 뽑아갖고 충분히 좀 물기를 좀 날려준 다음에 식재를 하면 활착은 늦을 수 있어요.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공기 중에 뿌리가 이제 말라져 있었기 때문에 활착은 느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활착을 하고 그러니까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막 그 분갈이를 하고 천물을 주고 이러면 오히려 약간 좀 더 문제 생길 수 있어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요 행복한 꽃그릇에 이 꽃뿌리 10종에다가 다육이 털어놨던 그 꽃나래 다육에 요 쪼맨이 다육들 분갈이를 하는데 요 화분 너무 예쁘죠. 여기도 빨리 식재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이즈도 지금 딱 맞아요. 제가 요즘에 좀 선호하는 화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줍니다. 여기에다가는 약간 얼굴이 조금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요 요거는 얘가 레드랜스인데 레드랜스 아 흙을 보니까 끝까지 안 털었네. 흙을 끝까지 안 털고 자, 요거가 상아 스페셜. 아 상아 스페셜 지금 겨우 이렇게 해놨더니만 다시 그냥 아까 저희 키핑장에 물 전체적으로 줬거든요. 그래갖고 물 주면서 살짝 쳤어요. 됐지만 일주일 동안 말렸다는 거 처음에는 선풍기 앞에다가 선풍기까지 틀어놨어요. 토요일날 세상에 제가 선풍기를 미니 선풍기 있잖아요. 그거를 틀어놓고 안 끄고 간 거예요. 저 그래갖고 되게 걱정했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 나와서 냉큼 껐더랬습니다. 예전에 한 번은 안 끄고 가갖고 매니아 다른 그 옆동의 매니아 언니한테 부탁했잖아요. 좀 꺼달라고. 요거는 상아 스페셜이라고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 상아 스페셜이 트럼소랑 똑같은 다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이 농장에서 와 배추기 김치에다가 밥 한 그릇 그 주고서는 저희 매니아 우리 언니 다른 옆동에 매니아 언니한테 이거 지금 다육이 물 고인 거 털어달라고 엄마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럼 언니 털어줘. 이렇게 상아 스페셜 탕탕탕탕탕 색깔이 이 화분이 너무 예쁘죠. 제가 그래서 얼른 분갈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또 지금 꽃나래 다육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흙을 털어놓은 요 다육이를 제가 지금 오늘 식재를 해주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. 일주일 지금 상아 스페셜 색감 예쁘죠? 마감은 제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좀 무게감이 있는 화분이었어요.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까? 다육이를 먼저 고르고 화분을 골라야 되겠어. 요거는 그 얘 이름이 제이드글로우를 제가 요즘에 이렇게 딱 볼 때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얘가 먼노 닮았어요. 제가 좋아하는 타입 딱 그거 있잖아요. 라우이 교배종. 둥글둥글하고 백분감 있고 입장이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긴 그런 타입.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좋아요.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.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참 희한해. 비슷한 건 유행이라고나 할까요? 그런 게 진짜 다들 좀 비슷하게. 근데 자기 좀 개성강한 자기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변함이 없는데 제가 약간 좀 팔랑귀여서 그런가? 너무 예쁘죠? 얘는 제이드글로우 얘는 어디다 할까? 이거 예뻐라. 어떻게 할까? 여기다.
완전 너무 예쁜데? 이거 큰일 났다. 너무 예뻐갖고. 뭐 큰일씩이나. 너무 예쁜데? 완전? 요 정도만. 얘는 화분에, 그 다육이 얼굴에 비해서 화분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갖고 제가 배수를 많이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려요. 제 키핑장에 오니까 벌써 또 기존에 제 다육이 분갈이 했던 다육들 중에서 밑에 그 물 차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나는 그 여름 분갈이, 겨울 분갈이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.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구독이 무서워갖고 장을 못 담그는 형국하고 비슷합니다. 네, 나는 정말 그런 고가의 그런 수업료 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거는 탕탕탕탕탕 할 수 있어요. 분갈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, 그런 현상들 있습니다. 아니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왜 농장에서는 왜 유튜버들은 해도 된다고 하는 거야?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분갈이 절대 하지 마세요. 제가 분갈이를 겨울에 만약에 100개를 하잖아요. 100개 그 이상 하거든요. 근데 그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애는 몇 개 안 돼요.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때문에 100개, 200개 되는 다육이들 분갈이 하지 마세요.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. 아 진짜 예쁘다. 정말 너무 예쁘다. 이제 마감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. 요은석 딱 쌍두 심기 좋게 이렇게 딱 욕조처럼 생겼어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쌍두 나와라. 쌍두가 없나? 있지. 자, 페냐가 있습니다. 페냐. 아이고 페냐에도 얼굴에 물이 이렇게 찼네요. 요 페냐. 진짜 페냐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다육이었는데 올해는 인기가 좀 덜했어. 이유가 있어요. 올해 얘가 나올 때쯤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해외팔로 해외 시장을 못 잡은 이 쪼꼬미 농가 사장님들이 해외 그 못 내보내고 국내에다가 이 물건을 풀면서 예쁜 그 종잣포도 다육들이 막 진짜 부지기로 쏟아지니까 이 페냐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. 매년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요. 얘가 색감이 예쁘기 때문에. 그래서 얘가 출하가 되는 딱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농장 사장님들이 어떤 걸 아냐면 아, 이 시기에는 다른 색감 있는 다육이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다육이가 인기가 있어. 아, 올해가 아니라 그 시기. 딱 이제 어떤 시기마다. 근데 올해는 11월 달이 푹 해갖고 다육이 전체적으로 예쁘지도 않았고 또 해외 이제 수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국내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건들이 이제 풀리면서 또 약간 조금 이런 어떤 국내외적인 그 계절적인 요인까지 해갖고 진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다육이 가격이 정말 착해졌고 색감은 약간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나오지 않았던 이제 그런 자 페냐 땅땅땅 와 이렇게 예쁘죠? 오, 요 화분이 다육이가 참 많이 이쁘네. 이뻐 보이네. 그다음에 요거 얘는 약간 얼굴이 좀 큰데 얘는 레드랜스예요. 레드랜스도 제가 지금 분갈이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. 사실은 분갈이를 지금 해야 돼서 지난주에 털어놨으니까. 그리고 분갈이 안 하고 봄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좀 일부러 제가 분갈이를 안 하고 미루는 경우는 없어요.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좀 있고요. 이제 그렇지 않은데 저는 한 번쯤은 내가 얘의 속을 보는 게 더 얘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빨리 화분에서 털어서 얘의 뿌리 상태, 흙 상태 이렇게 보고 아 여기다가 하면 딱일 것 같아요. 빨리 보고 분갈이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 얘는 뿌리가 어땠어, 그러니까 앞으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. 그냥 얘가 코코피트인지 피트모스인지 뿌리가 어떤지 깍지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오랜 시간 놔두는 것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놔둬서
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물도 잘 안 주잖아. 얘는 분갈이 안 했으니까 물 안 줘.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다육이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 화분에서 예뻐진 적이 없었어요. 저는. 제가 경험적으로.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봐요. 그리고 얘가 물이 좀 많은데? 얘 이상한데? 그럼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? 말려요. 말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오늘 토요일날 아니거든요. 제가 딱 오면 이제 키핑장 베란다 소식 대신에 제가 키핑장 소식을 딱 전해드릴 때가 있어요. 하고 하면서 러블리 로즈를 딱 보는데 러블리 로즈 제가 이제 그 러블리 로즈만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. 거기 애들이 물이 막 차. 물이 막 차갖고 애들이 좀 삐리삐리해요. 엄마가 야 니가 식재한 러블리 로즈는 다 왜 이러냐 이러면서 솜씨가 나쁜 거냐 이러면서 진짜 우리 엄마가 시엄마가 아니기를 진짜 다행이지. 시엄마 같았으면 시엄마 때문에 집 나간다 소리 할 뻔. 자 요거 너무 예쁩니다. 요거에도 제이드 글로우 뭐야 답댁 제이드 글로우를 처음부터 두 개를 샀던 근데 또 사고 싶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는 어떤 그런 요즘에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타입의 그 다육이가 있는데 지금 제이드 글로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요 잠잘 때마다 계속 그 액풀 검색한다고 했잖아요. 세상에 여러분들 그 뭐지 오피드스타 검색어가 검색이 어마어마하게 하셨더구만요. 세상에. 그러니까 제가 오피드스타 단지내 다육 사장님 거 그 이제 그 검색을 해봤더니 비싸더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오키드스타 검색을 해보셨어요. 그냥 그 오키드스타 검색어가 그냥 상위 랭킹에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. 아마 뭐야 이거 하셨을 수도 있어. 애플 관계자가 뭐 뜬금없이 갑자기 오키드스타야 이렇게. 단지네다 사장님 그 분갈이 하다가 갑자기 오키드스타 얘기 나와갖고 이 제이드 글로우 진짜 너무 예쁘다. 화분이 진짜 참하게 생겨갖고 화분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오키드스타가 살짝 목대가 있어서 분갈이가 훨씬 더 수월한 녀석입니다. 목대가 없이 그냥 이게 딱 붙어 있는 애들은 어떠냐면 이제 그 약간 흙을 넣고 이거 할 때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. 이 녀석 이 정도면 돼요.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리고 까망이, 요 까망이 이름이 뭘까? 까망이 이름이 장아 스페셜 아니고 이름 잊어버렸어. 블랙탄. 자, 블랙탄 예쁘죠. 블랙탄 뿌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블랙탄 너무 예쁘게 지금 이렇게 요런 색감 물들어갖고 블랙탄은 어디다 해줄까? 뭐 벌써 이렇게 벌써 다 썼어? 이렇게 빨리? 말도 안 돼. 엥. 상아 스페셜을 하나 좀 깨끗한 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할게요. 상아 스페셜부터 상아 스페셜을 물이 안 묻었네. 물 관수하면서 말렸던 뿌리에 물이 살짝 갔었어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린 상아 스페셜. 뿌리를 왜 말려야 돼요?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자, 다육이는 다른 식물하고 다르게 뿌리를 좀 끊어내면서 분갈이를 합니다. 이제 우리 관엽식물하고 좀 다르죠? 그 이유는 관엽식물은 반나절만 물이 늦어도 잎이 축축 처지지만 다육식물은 워낙에 그 뭐 목대라든가 입장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런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뭐 한 달, 두 달, 심지어 1년 동안 물을 안 주고도 이렇게 얘네들이 살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물 주기 방법도 다르지만 이렇게 물을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물 타이밍이 늦었다고 해서 얘네들이 죽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분갈이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뿌리 제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. 근데 해외 채널을 보면 미국 같은 데서 분갈이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관엽식물 분갈이하듯이 화분 사이즈를 키워갖고 분갈이하는 데가 많더라고요. 되게 유명한 그 정원 그 꾸며주는 분이 있거든요. 그분도 그렇게 해갖고 엄청 큰 화분에다가 다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
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은, 근데 여러분들 그 방법이 우리나라 재배 농장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. 그거는 뭐냐면 최대한 얘네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활착을 그대로 바로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.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.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, 우리 지금 매니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. 뿌리를 정리를 다 해요. 왜냐면 화분 사이즈가 작고 화분 사이즈를 계속 키우지 않으니까 다시 새 뿌리를 내려갖고 요 화분에서 활착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뿌리 정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뿌리 정리를 하는데 말리는 이유는 칼을 대고 가위를 대서 뿌리를 끊어내면 그 끊어낸 뿌리 그 단면으로 세균과 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거를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아까 또 말려서 하라고 했잖아요. 그건 뭐냐면 다육이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물음이 와요. 물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음을 조금이라도 더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말렸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잎이 물기를 조금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갈이하기도 합니다. 요 블랙타는 어디다 해줄까요? 없어. 화분이 이제 다 롱분이야. 다 썼어 벌써. 에이구야. 자, 여기 이 너무하고 얘도 너무하고 안 어울리고 여기다 지젤도 이거 아니야 이건. 자,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고나레 다육에서 온 레드랜스 페냐 제이드 글로우 상아 스페셜 둘, 넷, 여섯 개 분갈이 했네요. 요 화분 여러분 너무 예쁘죠? 꽃뿌리 10종입니다. 행복한 꽃그릇의 화분에다가 냉큼 분갈이를 했는데 요 두 개는 약간 직사각 그 스타일이어서 쌍두 분갈이하면 딱 좋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3두밖에 없어요. 3두밖에 없어서 부득이 분갈이를 못했는데 요 화분도 조만간 짝꿍 맞춰갖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. 자, 색감이 너무 예쁘고 지금 제이드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예쁩니다. 너무 잘 어울리고 있어요. 아유, 완전 만족스럽습니다. 상아 스페셜 나란히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. 백분감이 강한 다육들은 생장점에 이렇게 물이 좀 고이지 않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물을 준 게 아니라 주는 물에 튀어갖고 요 녀석들이 약간 물기를 머금고 있어가지고 제가 에어블로우로 전부 다 불어줬습니다. 첫물은 얘네들은 컨디션은 얘는 일주일 있다 줘도 되고 얘도 일주일 있다 줘도 돼요. 근데 나머지 다육들은 첫물 열흘 동안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입장해물이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.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